이게 장 괴사를 해서 장이 괴사가 돼서 장을 절제하는 수술까지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합병증이 참 좀 무섭게 다가오는데 우선은 탈장이 내가 있다라고 하면 병원을 고르는 것부터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병원을 좀 신중하게 골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 탈장 수술은 이제 우리 외과에서 이제 하는 수술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비뇨기과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가셔서 안 될 건 없는데 이제 가서 진찰 받고 이제 외과로 다시 오시게 되는 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탈장 수술이 사실은 이제 흔한 수술이긴 합니다. 우리 외과 질환 중에서는 가장 수술 많이 하는 수술이 치질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석 수술, 그 다음에 한 3위 정도 차지하는 게 이게 탈장 수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병이든 이제 탈장 수술은 되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탈장 수술을 어느 병원에서 할지 이거를 이제 선택할 때 고려하실 사항은 일단 재발률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병원마다의 차이도 있지만 수술 방법에 따른 또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재발률이 어떤 수술 방법이 적은지 또는 어느 병원이 이제 재발 없이 잘 하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탈장 수술이 우리 모든 외과 수술이 이제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탈장 수술은 특히 이 후유증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술법이 또 이제 후유증이 적은지 이 두 가지 재발과 후유증 그러니까 합병증. 이 두 가지를 잘 감안해 가면서 어떤 수술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재발이 적고 후유증이 적은 병원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술법을 조금 찾아봐야 할 텐데 이 탈장에 어떤 수술법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제 탈장 수술법은 이제 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절개 수술과 복강경 수술로 나뉩니다. 이제 복강경 수술은 말 그대로 복강경을 통해서 이제 배에 구멍을 뚫고 이제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 절개 수술은 피부를 째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술하는 건데 그래서 복강경 수술은 뒤에서 접근하는 수술. 절개 수술은 앞에서 이제 접근하는 수술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간혹 개복 수술, 개복 탈장 수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복이라는 말은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 탈장 수술에는 개복 서해부 탈장 수술 이런 데는 이제 개복이 해당 안 되는 게 개복이라는 건 배를 다 복막까지 다 열고 이제 뱃속에 장을 이제 이렇게 수술할 때 그때 그걸 개복 수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탈장 수술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근육층, 복벽층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절개 수술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접근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절개 수술과 복강경 수술. 그런데 또, 특정 재료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수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이제 경우에 인공망이라는 메쉬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모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기장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기장하고 똑같은 사실은 성분도 똑같고 이제 다 똑같은데 그런 인공망을 사용하는 인공망 탈장 수술이 있고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무인공망 탈장 수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합이 되면 절개 인공망 탈장 수술, 절개 무인공망 탈장 수술. 근데 복강경은 무인공망으로 안 돼요. 성인들은. 그래서 복강경일 때는 항상 복강경 인공망 탈장 수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취 방법에 따라서도 좀 다른 건가요? 전신 국소 지금. 예, 이제 마취 방법은 이제 의사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 따라서 이제 뭐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술법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강경 탈장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전신 마취를 꼭 해야 되는 이런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신 마취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척추 마취도 이제 종종 하고
드물게 일부 병원들에서는 이제 국소 마취로도 이제 탈장 수술을 해드립니다. 우선은 수술 방법에 절개와 복강격이 있는데 그동안 혹시라도 개복 수술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으셨다면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인공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그리고 마취는 전신 마취를 가장 많이 좀 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망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탈장을 수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인공망 탈장 수술부터 조금 설명을 들어볼 텐데 인공망 탈장 수술이 어떤 수술인가요? 이제 탈장이라는 거는 이제 근육층 배를 둘러싼 근육층에 이제 틈이 생긴다. 즉 구멍이 생겨서 이제 뱃속에 있어야 될 장이 그 구멍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구멍을 인공망이라는 그런 천으로 이제 이렇게 막아주자는 거죠. 이제 이렇게 덧대서 이제 막으면은 못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인공망 탈장 수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공망 탈장 수술은 탈장 구멍을 직접 손대서 꿰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부위에 큰 인공망 이렇게 대서 이제 나오는 걸 막아주자 하는 그런 개념의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망을 이용해서 탈장이 그 진행이 된 그 구멍을 막아줘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그렇죠. 막아주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수술의 각각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장점과 단점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인공망 탈장 수술의 이제 절개 인공망 탈장 수술, 복강경 인공망 탈장 수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 접근 방식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재발률은 절개 인공망 탈장 수술이 약간 적은 걸로 물론 이제 주장하는 의사에 따라서 또 논문에 따라서 좀 반대로도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절개 탈장 수술이 조금 재발률이 적다 그러고 근데 후유증은 오히려 절개 인공망 탈장 수술이 이제 복강경 인공망 수술보다 조금 한 두 배 정도 높다 이런 이제.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의견들이고요. 침습도라고 이제 얼마나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째고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복강경 수술 그럼 뭔가 이제 구멍 세게 뚫으니까 아주 간단한 수술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겉에는 간단하게 구멍 세 개만 뚫고 하지만 뱃속에 들어가서는 가장 이렇게 넓은 범위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천을 이제 인공망 천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습도는 오히려 인공 복강경 수술이 더 크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재발률 입장 이제 재발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절개 인공망이 조금 더 적은 거고. 근데 재발 시에 이제 이게 또 재발률이 아까 이제 뭐 5% 내지 이제 10%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재발한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절개 인공망 수술을 한 경우는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다시 수술을 해야 돼요. 다시 절개로 하려면은 너무너무 힘들고요. 또 복강경 수술로 해서 재발한 경우는 이제 다시 그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망을 넣었다가 그 이후에 또 제거를 하는 그 과정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공망 탈장 수술이 혹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알아야 할 또 다른 한계점이 있을까요? 이제 인공망 수술에 뭐 지금 말씀 이제 드린 거에 일부 포함됐는데 이제 후유증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술하는 분들의 뭐 보통 한 6분 중에 한 분 정도,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거의 후유증이 없다고 이렇게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6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제 후유증이 생긴다. 그 후유증의 종류는 보통 심한 통증이나 만성 악성 통증이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이제 인공망이라는 그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계속 나오는 그거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전에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이제 아주 골치 아픈 감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간혹 이제 뭐 이렇게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인공망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공망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몸 밖에 있는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후유증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통증이나 감염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 뭐 알러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탈장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고 최근에 탈장 환자를 외국인 치료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한국까지 와서 치료를 받나요? 예. 그 우리가 뭐 특정한 어떤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 때문에 불체병이 있어서 이제 뭐 어떤 외국에 뭐 어느 나라에 뭐 용한 의사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뭐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탈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병인데 이 탈장 수술을 위해서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세요. 지금 뭐 한 500여 분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와서 수술을 받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다 사실은 인공망 문제 때문입니다. 아. 인공망 후유증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유럽 이 서양 사람들은 한국 분들보다 탈장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한 서너 배 이상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온 분들한테 여쭤보면 거의 성인의 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탈장을 경험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아주 흔한 병이고 또 인공망 탈장 수술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보다 한 10년 이상 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망 탈장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가족 중에도 있고, 뭐 친척 중에 있고, 친구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분들은 탈장 수술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이거 수술 받았다가 이거 후유증 생기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거의 모든 병원이 다 이제 인공망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거 혹시 뭐 인공망 안 쓰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찾아보다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이제 발전한 덕분에 이제 저희 병원을 알고 이제 멀리서 찾아오시죠. 요즘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니까 요즘 이제 많이 또 다시 오고 계십니다. 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공망을 사용한 그 수술의 후유증, 그리고 이제 탈장의 발생 빈도도 외국인들이 더 높긴 하지만 여기에는 후유증을 조금 돌파하기 위해서,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좀 방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빨리 듣고 싶은데요. 그 전에 시청자분들의 이제 전화가 있어서 저희가 궁금증을 좀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2-3772-9433, 3772-945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걸려온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젊게 들리시는데 탈장이 지금 있으신 건가요? 아, 저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탈장 있으셔가지고 아, 네. 네,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저희 아빠가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성질환이 있는데 수술을 하셔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0대 초반이세요. 60대 초반이시고 60대 네. 초반에 이제 고혈압이 있으시고 지금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다.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뭐 60대에 뭐 당뇨 고혈압 가지신 분은 뭐 흔히 계시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수술을 탈장 수술을 뭐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하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수술 전에 고혈압, 당뇨 이런 거를 이제 잘 조절을 이제 하시면은 수술 받는데 뭐 거의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마취법을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뭐 지병을 가진 분들이 이거 수술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고민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마취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병들이 이제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전신 마취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마취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 마취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수많은 검사들을 하잖아요, 요즘. 그게 다 마취 자체 어떤 위험성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서해부 탈장 수술은 국소 마취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는 거의 뭐
그런 이제 갖고 계신 질병들이 거의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뇨 같은 거는 이제 조절은 하셔야죠. 국소 마취로 하든 전신 마취로 하든 당뇨는 이제 가능하면 식후 혈당이 200 이하로 이제 유지될 수 있는 정도면은 수술 받는데 큰 문제 없으십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에게는 이제 수술은 문제가 없지만 마취 방법에 따라서 조금 그 위험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고려를 하면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도 그 전신 마취를 가장 많이 좀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지금 마취 방법들이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전신 마취라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식을 완전히 이제 완전히 깊은 이제 뭐 잠에 들 정도로 이제 의식을 네. 완전히 없애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제 온몸의 근육을 다 마비시키죠. 특히 이 호흡 근육. 이제 호흡을 하는 근육까지 이제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 마취는 반드시 이제 삽관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튜브를 이제 해서 이제 기도 속으로 이제 관을 집어넣고 그 관에다가 이제 마취 장비를 이제 연결해 갖고 인공 호흡을 이제 시키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게 그게 전신 마취고요. 네. 척추 마취는 이제 등에다가 이 척추뼈 사이에 그 틈으로 긴 주사바늘을 이제 찔러서 그 척수강 이제 이게 척추 신경이 내려오는 그 이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 이제 척수가 쭉 내려오고 거기서 각 가지가 신경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우리 각 부위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그 척수강 속에 바늘을 찔러놓고 거기다 이제 국소마취제를 주사하면은 그 약의 무게 때문에 약이 이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쌓일 거 아닙니까? 주사놓은 자리. 그럼 그 부위 아래쪽에 그 이제 신경들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 하지 수술을 할 때라든지 또 이제 배 중에서도 배꼽 아래 부위 수술을 할 때는 이제 그 척추마취 위치를 잘 조절해서 이제 주사를 놓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는 거는 이제 척추 마취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마취법 비교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국소 마취는 말 그대로 수술하는 그 부위에 직접 이제 국소 마취를 놓고 우리 뭐 어디 가서 살이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주사 놓고 꿰매는 그런 게 이제 국소 마취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좀 보니까는 그 마취법 비교가 좀 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 설명해 주실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신 마취나 이런 거는 좀 이제 사전 준비 검사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사실은 전신 마취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데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 뭐 하나하나 뭐 다 저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척추 마취하고 전신 마취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험도가. 근데 오히려 마취과 선생님들은 이제 척추 마취를 조금 더 좀 깊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게 척추 마취는 좀 불안정합니다. 마취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마취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부위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마취를 해야 되는데 약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척수강이 개인의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게 마취가 이제 높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호흡 근육까지 이제 다 마비가 되면 숨을 못 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급하게 이제 전신 마취로 돌려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즘 마취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전신 마취를 더 선호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런 마취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하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 깨는 과정이 또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폐가 이제 짜부러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침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고, 척추 마취는, 척추에다 이제 바늘을 찔러 넣었으니까 그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 이제 척수액이 새 나오면서 잘못하면 악성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척추 마취 한 후에는 꼭 8시간 내지 뭐 어떤 경우는 뭐 12시간, 24시간 침대 위에 베개도 베지 않고 꼭 누워 있으라고 하는 게 바로
서서 다니다 보면 물론 이제 척수액이 많이 새 나올까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소 마취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국소적으로만 마취를 하니까. 지금 표로 정리해 주신 거를 보고도 말씀을 들어봐도 세 가지 그 마취법 중에서는 국소 마취가 가장 좀 인체에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국소 마취는 그러면 어떤 장점을 좀 더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국소 마취는 뭐 일단 이제 안전한 거죠. 이제 이렇게 국소적으로만 이제 마취가 되니까 뭐 약이 이제 전신 흡수가 돼서 다른 뭐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일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탈장 수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환자분이 기침을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탈장 주머니를 잘 찾아서 정확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간혹 그 사실은 서해부나 이런 부위가 굉장히 복잡해서 또 이제 재발한 분이나 이런 경우는 그 탈장 주머니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해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국소 마취할 경우는 환자분한테 기침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러면 환자분이 기침을 하면은 볼록볼록하기 때문에 이제 금방 찾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소 마취 전신 마취는 이제 마취가 깨면서 바로 통증을 느끼는데 국소 마취나 척추 마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술이 끝나도 한동안 이제 통증이 안 느끼고요. 그다음에 국소 마취할 때는 하면은 이제 수술 직후에 걸어서 이제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금방 활동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원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하나 큰 장점이 국소 마취할 때는 금식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보통 우리 수술할 때는 뭐 8시간 꼭 금식을 하고 오십시오. 뭐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그런 왜냐하면은 잘못하다 이제 마취하다가 이게 무의식 상태에서 이제 토하면은 이제 흡인성 폐렴이나 이런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금식을 시키는데 국소 마취는 뭐 의식이 다 있고 본인이 뭐 혹시 토 이렇게 구토를 하더라도 여기 개그 리플렉스라고 그러죠. 우리 목에서 이제 그걸 딱 기침을 해서 다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금식이 거의 필요 없는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